만들어준 건데 이걸로 연주하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제대로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오작두의 첫사랑인데 15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왕래가 없었는데 그 첫사랑이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5년 후에 그 만난다라는 그 감정 흐름이 너무 궁금했고, 네, 거기서 좀 많이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. 여자 혼자 사는 한승주라는 그 역할을 보면서 혼자 사는 여자의 고충을 저도 잘 알거든요.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제가 장은주 역을 맡았지만 대본 보면서 거기서 공감을 많이 얻었고, 만약에 내가, 만약은 아니죠, 저도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는 여자로서 위험한 어떤 상황들이나 좀 곤란한 상황들이나 좀 여자로서 혼자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뭐 방법을 구하려고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좀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. 뭐 집에서 전구 갈아끼고 이런 것들도 여자로서 되게 좀 쉽게 저는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, 드라마 같은 어떤 대릴 남편이 이렇게 이어질 운명이라면 마다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예.